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던 재미있는 상상. 만약 우리가 사는 집이 공중에 떠다닌다면 어떨까요? 공상이라고 믿었던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 원리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을 높이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초전도 세계.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앞당기는 한 과학자의 마법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곳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불이 없어도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가 하면 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며 떠다니는데요. 심지어 공중에 매달린 유리병은 바닥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빙글빙글 돌기까지 합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은 이 기이한 현상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데요. 어떤 현상인데 모르는 거, 처음 본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뭐 뉴턴의 사가 그래서 중력이라는 거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서 야 저거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원리를 이해한다든가 늘 함께 하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그런데 이런 현상은 늘 보면 볼수록 몇십 년 동안 봤지만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초전도의 신비를 파헤치는 오늘의 주인공 김찬중 박사입니다. 초전도의 마법을 보기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액화질소입니다. 온도를 낮춰줘야지 초전도체가 되기 때문에 액화질소를 사용합니다. 물체가 마치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극저온으로 냉각되고 있는 건데요. 액화질소는 영하 한 20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초전도체는 한 25도 되니까 끓고 있는 겁니다. 다 끓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초전도 그러면은 전기를 아주 많이 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전기를 많이 전하려면 저항이 작아야 되는데 이 초전도는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 제로의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장을 실여해서 외부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완전 반자성을 갖는 그런 현상을 초전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초전도체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이제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라고 마이스너 효과. 반자성 성질이 있어서 이 자력을 밀어내지만 이 초전도체가 되기 전에 자력을 갖다 대면 그때는 자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력도 들어가 있고 또 밀어내기도 하고. 초전도체가 자력을 밀어내는 힘과 내부의 자력을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실험 공간에 작용하는 중력까지. 세 가지 힘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 초전도체가 자석 아래에 매달린 것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초전도만이 가진 특징은 전기를 활용하는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우리 의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우리 몸을 진단하는 MRI라는 의료기가 있습니다. 그 둥그런 통이 초전도체로 만드는 자석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 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고 송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거대한 구리선 같은 걸만 쓰고 있는데 초전도선으로 바꾸면은
높은 효율과 작은 사이즈,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1911년 초전도 현상을 처음 발견한 네덜란드의 과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 그는 극저온 상태에서 수온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후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물질이 추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찬중 박사는 초전도 물질을 통해 더욱 성질이 좋은 초전도체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보고 어떤 원자를 하나, 어떤 원자를 세 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런 초전도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사람마다 조리법이 다른 것처럼 초전도체를 합성하는 방법도 제각각 다릅니다. 김 박사가 특히 신경 쓴 것은 촉매 물질인데요. 그 안에 얼만큼 건강한 초전도체가 만드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촉매 물질로 세륨 옥사이드라는 걸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노랗습니다. 이렇게 세륨 옥사이드를 한 1% 정도 딱 넣어주면 좋은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재의 미세한 그 조직이라고 하는데 조직을 얼만큼 깨끗하고 잘 만드냐에 따라서 초전도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향상시켜야만 산업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륨 옥사이드라는 촉매를 넣어서 조직을 아주 균등하게 만들어줘서 성질을 몇 배 올릴 수 있었죠. 그것이 저희 연구 중에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제작 비용은 줄어들고 전기 효율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연구 논문은 어느덧 150여 편에 달하는데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몇 해 전 산업체의 기술 이전까지 성공했습니다. 양질의 초전도체는 무려 열흘 동안 1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를 서서히 낮춰가며 탄생된다는데요.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뭐 무슨 초코칩 붙어 있듯이 이거 뭐예요? 네, 이거는 받침대를 쓰는 건데 이 받침대가 없으면 또 여기 다른 물질하고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인데 나중에는 이걸 다 떼냅니다. 가공을 해서 받침대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실험을 마치고 연구실로 걸음을 옮기는 김찬중 박사. 최근 학계에는 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2020년 10월 14일 15도. 15도에서 초전도체가 됐다는 게 이제 나온 거. 기존에는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초전도 현상. 그간 상온 초전도체를 목표로 한 과학자들의 팽팽한 경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던 중 미국의 모 대학 연구팀에서 세계 최초로 마의 벽을 깨고 영상 15도에서 반응하는 상온 초전도체를 실현한 겁니다. 물질을 만들어서 압력을 준 거예요. 어느 정도 압력을 줬냐면 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1기압이잖아요. 공기가. 그게 260만 배. 260만 기압을 준 거예요. 260만 기압은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죠. 그리고 숙제를 이제 풀고 나면은 정말 세상이 바뀔지도 모르죠. 상온에서 된다니까 그거를 힌트를 또 누가 갖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다른 화합물을 만들고 다른 조작을 하면 점점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찬중 박사는 하루빨리 초전도 세상이 열리길 바라는 과학자로서 오늘도 연구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연구진의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게 뭐 물건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퇴근했으니까 근데 차가운 과학기술 이제 했었는데 이제 따뜻한 봉사하는 과학기술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민나 씨 안녕하세요. 예,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있는 과학자들이 뭐 교수, 연구자들 모여서 여기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직접 가난한 나라 가서 돕기도 하고 어떤 적정 기술이라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 제품을 만들어서 또 실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적정 기술이란 최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적합하고 꼭 필요한 해법을 제시하는 과학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전 세계 90%의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착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곳엔 아이디어의 산물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적정 기술 1호. 몽골 같은 경우 추운 지방이 한 영하 40도인데 거기 게르라는 천막이 있어요. 천막. 이 안에 그러면 원리가 뭐냐? 우리나라 온돌. 온돌의 원리에 있어 돌이 열을 계속 보존한다. 그래서 세이브. 김만각 교수님이란 분이 저희 회원인데 개발해서 이 굿네이버스라는 비영리 법인에다가 줘서 지금 한 10만 대 가량이 이제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자기 정수기. 이 도자기 안에는 이제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구멍. 그래서 여기다가 더러운 물을 넣으면은 물이 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 물 정수하는 장비, 이 장치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분야가 다른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 전공 지식을 나누며 따뜻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박사가 챙겨온 물건도 의미가 큰데요.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나무도 다 잘라져 있고 연료도 없고 연료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버리는 옥수수 대나 뭐 사탕수수 대 이런 걸 갖다 모아서 그 과학자들이 숯을 만들어줬습니다. 숯을 만들어서 그 숯으로 밥을 이제 죽을 끓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숯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계인 거예요? 네. 과학기술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마음이 한데 모여 손을 맞잡고 마음을 더하며 다져온 김. 작은 변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김 박사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까만 밤이 내린 지구의 반대편에도 언젠가 밝은 동이 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거 왕크인데요. 주차장은 왕크죠. 과학기술 과연 뭐지?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그게 과학기술의 가치인가? 그게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 부족함을 해소해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진정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해서 학위도 박사학위도 있고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 가진 게 많네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주변에 저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의 일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활동에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김찬중 박사는 과학기술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무한한 연료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따뜻함을 전달하는 또 다른 의미의 초전도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늦은 밤, 다시 연구실로 돌아온 김찬중 박사. 최근에 새로 도전을 시작한 그에게 하루 24시간은 너무 짧게만 느껴진답니다. 장난감들을 제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이거 조립해 놨습니다. 여기가 초전도체. 여기서 이제 공중으로 뜨는 부분이고 저런 사진들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럴 때 보여주면은 시각적인 효과 되게 좋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과학 실험용 작은 스튜디오. 예. 카메라 장비부터 조명까지 직접 사비로 구입하며 촬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요. 조명까지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보니까 처음에 찍은 사진들이 다 어두워요. 그래서
아, 이게 조명이 또 중요하구나.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카메라도 공부하고, 조명도 공부하고, 뭐, 이거 동영상도 공부하고, 편집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긴 하지만, 아, 이걸 또 공부하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찍고. 만족하는 영상을 얻을 때까지 여러 번 촬영하기도 하고 실험도 반복합니다. 오늘 영상 촬영의 주제는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인데요. 공중에 떠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보면 공중에 이제 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위로 지나가. 재미있는 실험과 영상으로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건 연구좌석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N 이쪽에 돼 있고요. 여기는 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냉각을 시킬 때 초전도체가 이렇게 하면은 N극과 S극이 돼요. 그러면 N극과 S극은 잡아당기겠죠. 연구좌석이 서로 잡아당겨서 원심력이 걸려도 얘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이스너 효과라고. 뜨는 힘은 자력을 반발하는 반자성 힘으로, 또 이탈하지 않는 힘은 여기 N극과 여기 S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김찬중 박사가 이렇게까지 영상을 촬영하며 공을 들이는 데에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전국의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알려주는 전도사이자 멘토로 활동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전도 카페라는 것을 개설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사진, 동영상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초전도 물질을 이거 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지금 한 1,000개, 한 1,500개를 무료 나눔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초전도 지식을 나누고 길을 닦다 보면 언젠가 사람의 체온과 같은 36.5도의 초전도체도 현실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말 아침 어딘가로 분주히 움직이는 김찬중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주말 아침에 어디 나갔습니까? 아, 제가 공부방을 갑니다. 공부방. 제가 여기 공부방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잠시 뭐 일할 거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험 정리하고 그럴 때 쓰는 방이 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언제나 이곳을 찾는데요. 들어주시죠. 조금하죠. 작업실 곳곳에는 열정의 흔적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실 한쪽에 놓인 기타가 제작진의 눈길을 사로잡네요. 아니, 근데 기타도 치세요? 아, 네. 제 음악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취미로 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을 친 거예요? 글쎄요. 저도 뭐 오래는 쳤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이렇게 늘은 건 아니고 실력은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음악은 어느덧 그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박사님, 어제까지는 뭔가 예. 연구원 과 교수님의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아티스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이제 항상 취미니까. 저희 본업은 과학자고 또 연구하다가 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 음악은 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울 때 음악을 힘을 갖고 휴식 또 에너지 주는 그런 친구 같은 거. 김밤지 세우고 돌림마다 매진 진주 보다 더 고운
과학자가 되면 사람들이 아 너무 기계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그런 걸 하다 보면 사람이 좀 기계적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하면 감성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감성이 과학과 이렇게 접목이 되면은 따뜻한 과학을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저 자신한테 너무나 즐거움이 됩니다. 낮에 지는 더위는 처음 마음먹은 그뜻 그대로 올곧게 걸어온 세월 뜻깊은 발자취도 생겼는데요. 아, 이 사진은 2019년 공학 한림원으로부터 해동상이라는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이게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교수,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격려의 이제 상을 이제 주신 건데 저는 이제 공학 한림원의 회원은 아닌데 제가 활동하는 걸 보고 또 교육 활동을 하고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과학기술을 돕는 활동을 보고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더욱 초심을 다잡게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매일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다지는 김 박사. 오늘도 배움에 대한 자세를 잊지 않는데요. 열정이 있는 한 그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초전도 물질로 만든 전선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가 한창인데요. 초전도선은 대부분 기계장치의 활용도가 높기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선은 껍데기는 구리선입니다. 구리. 그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초전도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초전도선입니다. 이 안에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단면이에요. 단면. 여기 보면은 까만 것들이 점점점 있잖아요. 까만 거 점점점. 그게 초전도선입니다. 초전도선. 김 박사는 초전도선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초전도 물질의 용매가 되는 고체 형태의 탄소를 액체 형태의 글리세린으로 과감히 바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정을 만든 것입니다. 어? 이거 뭐 화장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쓰는 보습제, 그리고 보습제 뭐 이런 거 쓰는 값싼 재료입니다. 전기가 흘러가는 성질을 더 좋게 할까? 그 방법이 탄소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탄소라는 게 뭐 숯 같은 물질인데 분말과 같은 고체를 써서 혼합시켰는데 혼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선의 직경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굵기 하나가 걸리면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생각하다가 아, 고체는 안 되겠다. 액체로 하자. C. HO, C가 3개, H가 8개, O가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HO만 없으면 탄소죠. 그 결과 입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었으며 효율도 향상됐는데요. 이 밖에도 김 박사팀은 총 14개의 초전도선 신공정을 개발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 박사팀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초전도선에서 나타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MRI 기계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가 하면 더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해 촬영 사진의 화질까지 선명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산업이라든가 통신, 뭐 지금 반도체 같은 산업이라든가 인류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을 높이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전도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술자들이 열심히 기술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강이라도 그 시작은 산속의 작은 옹달샘에서 출발하듯이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첫걸음은 자신의 체온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이라는 김찬중 박사. 그의 꿈의 열차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어, 직접 택배 배달도 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여기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 저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문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